네, 안녕하십니까. 신 교수입니다. 자, 어젯밤에, 미국은 이제 시나리오가 굉장히 좋은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뭐 11월 달에 CPI, 7.1% 나왔는데요. 예상이 7.3%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 12월 유엔 최소폭인데, 어쨌든 예상치보다 낮았다는 거,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고, 월간으로도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요. 또 근원 CPI 같은 경우에도 전년비 6.0%, 예상치가 6.1%였으니까, 더 적게 나왔죠. 혹시라도 이번에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사람들은 걱정을 했는데, 유가가 많이 빠지는 바람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물가가 좀 둔화가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월가 쪽에서도 이제는 인플레이션 둔화는 추세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락 중에 있다. 이거는 이제 연준도 무시를 못할 것이다. 그 얘기는 이제 연준도 이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해서 지난 10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은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는지 확실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이것은 한 추세고 이 둔화에 대해서 연준이 무시를 못할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행보에 상당히 좀 제동을 좀걸수 있는 이런 재료가 될것 같아서 뭐 어제 시장은 좀 환호를 좀 하면서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사실 어제 마감은 또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오늘 이제 FOMC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뭐 금리 인상 부분이야 뭐0.5% 인상할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뭐 여러 사람들 얘기를 뭐 봐도 0.5% 갖고 그리고 이제 그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파월까지도 0.5%를 암시를 했기 때문에 0.5% 맞는 것 같은데 중요한 이제 발언이죠. 그 어떤 얘기들이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느냐면은 너무 그 이쪽 금융시장이 금리 완화를 얘기를 하고 뭐 물가가 둔화된다 이렇게 연준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금융시장이 너무 막 올라갈까 봐서 그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오히려 이번에 그 CPI 나온 부분을 좀 과소평가할 수도 있겠다. 뭐 낮게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는 만큼은 아니라든지 뭐 아직 모른다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파월 입에서 나오는 아무리 매파적인 발언이 나와도 이제는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매파적인 발언은 아닐 것 같아요. 이제는 아무리 그 세게 얘기를 해도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수준 내에서 얘기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고요. 단지 이제 S&P 500 잠깐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이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런 지붕을 지금 넘느냐 마느냐를 앞두고 있어요. 이 지붕이 1년짜리 지붕이거든요, 지금. 이 1년짜리 지붕을 넘는데 진통이 굉장히 있습니다. 오늘 밤에 넘지 못하면은 그럼 지붕 탈출에 일단 단기적으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매물을 맞고 또한번또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지금은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구간에서 좋은 호재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넘는다는 뜻은 이것은 이번에는 이걸 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넘어야 돼요 오늘 밤에. 그리고 이제 이게 이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까지 저는 이제 매수 신호를 안 드립니다. 오늘까지는 보유 종목은 유지를 하시되 신규 매수는 내일 얘가 지붕을 뚫는 걸 보면서 S&P 500이 위쪽으로 상단으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또는 뭐 최소한 200일선 정도 뭐 안착되는 걸 보면서 매수에 좀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하루니까요. 하루 정도 뭐 조금 더 참는 거. 그 정도는 또뭐좀 여유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안도렐리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번 안도렐리는 이제 산타렐리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어제는 나스닥 상승폭이 컸어요. 중소형 성장주들이 더 이제 올라가겠죠. 왜냐하면은 금리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봤던 부분이니까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될 수 있다 이러면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동안에 눌려있던 뭐 2차 전지라든가 또 뭐 삼성전자도 또 매수가 아마 들어올 겁니다. 외국인들은 늘 지수 올라갈 때는 2차 전지하고 삼성전자 사요. 반도체 사요. 지수 빠질 때는 그쪽 팔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갈 때는 2차 전지 조금 보셔야 되겠고, 또 뭐 반도체라든가, 아 저기 그 바이오. 바이오도 요즘에 움직이고 있죠. 예, 또 이제 그런 부분도 보셔야 되겠고, 이제 이벤트를 좀 보셔야 돼요. 연초에 이벤트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 있으니까 이제 뭐 바이오 쪽이 이제 중국의 뭐 여러 가지 트리플 데믹 뭐 이래가지고 그쪽 뭐 해열 진통제 쪽 먼저 움직이고 있지만 예, 다른 쪽들도 보셔야 되겠고요. 또 CS2023도 있기 때문에 예, 이쪽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인텔 사파이어 랩이 출시되니까 예, DDR5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 관심 가지고 계시다가 오늘 밤에 결과를 보시고 내일부터 또 이제 작전을 좀 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 제가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목표가 도달 종목이 있네요. 사마 네트웍스입니다. 사마 네트웍스는 11월 22일 날 추천을 드렸네요. 한 26%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중국의 한할령 해제 기대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내년도에 이제 드라마 OTT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일단은 3,500원 선까지 왔는데 아마 조금 쉬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목표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요. 타이밍이 잡히면은 다시 또 매수 의견을 또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쨌든 수익 나시는 분들 축하드리고 지금은 목표가 달성해서 수익 실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PNT가 되겠습니다. 예, PNT는 뭐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는 이제 그 2차 전지 장비주입니다. 롤투롤 쪽 하고 있고요. 3분기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작년보다 126% 잘 나왔고 영업이익도 18% 잘 나왔고요. 이 회사는 뭐 2차 전지 관련된 롤투롤, 코터, 뭐 프레스머신, 슬리터 이런 쪽 하고 있고요.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고객은 누구냐면 SK온하고 예, 블루오벌의 조인트 벤처 있죠. 이곳이 지금 테네시하고 지금 켄터키 사이트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발주가 좀 예상이 좀 됩니다. 또 이제 SK 넥실리스 쪽에도, 지금 이제 동박 부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이제 실적 상승이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수주잔고가 지금 굉장히 크다는 게 중요합니다. 2분기 수주잔고가 2차 전지 1조 76억 원, 소재 쪽이 3,276억 원입니다. 작년 대비해가지고 2차 전지 쪽에서 4천억 원, 그리고 소재 쪽에서 950억 원, 늘어난 겁니다. 굉장히 좀 이제, 수주가 좀 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매출로 내년도에는 다 돌아오겠죠. 지금 경쟁사 대비해가지고 좋은 점이 뭐냐면 턴키 수주를 합니다. 이 회사는. 그러니까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공정을 전체적으로 싸잡아가지고 납품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수익성이 제일 높고요. 영업이익률이 내년도에는 18%까지, 제조업에서 18%까지 올라간다는 건 상당한 거예요.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4공장 준공하게 되면 최대 1조 원 생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예, 올해 기준으로 PR 15배, 내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배입니다. 2차 전지 쪽에서 10배라, 이거는 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뭐, 차트 보시면은, 예, 근간에 좀 이제 좀 반등이 나오다가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조정받았죠. 예, 그래서 요번에 또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지수 반등이 나오면은 또 제일 먼저 또 올라갈 2차 전지 장비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초가 2% 이내에서 매수 진입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목표가는, 일단 5만 3천 원 잡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뭐 4만 원 잡도록 하는데, 손절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하루 정도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시장 움직임을 좀 보시고 FMC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 생각을 하니까요. 뭐 그 주식 하루 이틀 하시는 것도 아닌데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